예, 이번에도 특강 한 꼭지입니다. 특강이에요.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픈AC 캠퍼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픈AC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학교나 학교 학원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기존의 학교, 학원, 대학과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인데, 그 다른 점을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는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좌를 보시면은 기존의 인터넷 강좌들이나 학교나 하고는 좀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죠.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웬 논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코딩도 과목들이 다양한데 코딩하는 방법도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이 아니라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인공지능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로보틱스와 블록체인 과목들도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인 어떤 물리화학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픈AC 캠퍼스의 주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단 학습 분야를 정리하면 첫째는 논리학, 여기는 이제 수학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영어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딩과 로보틱스와 순수 자연과학이 들어있고, 그렇죠? 근데 코딩 자체는 기존의 OOP가 아니라 FRP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 방식이 아니라 오픈AC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웹을 또 공부해요. 웹인데 기존의 FTP, HTTP 웹과는 좀 다른 어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 아키텍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분야들이 이 분야들이에요. 논리학, 영어, FRP라고 하는 코딩 방법, 로보틱스, 물리화학 같은 생물학과 같은, 그죠? 물리화학, 생물학 등이죠. 물리화학, 생물, 생물, 천문 같은 순수 자연과학이 있고,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는 오픈AC가 아니라 운영체제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게 우리 주된 과목이고, 그리고 다른 또 학원들 학교와 달리 오픈AC 캠퍼스는 공부 기간을 대략 한 20년 정도 공부한다고, 20년간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나 학원들은 다 대학은 4년, 4년 따기 대학원까지 해서 뭐 이렇게 4+4, 학원들은 대개 뭐 몇 개월 단위거든.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개월로 주로 얘기를 하죠. 만수랄게 그냥.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오픈AC 캠퍼스는 그냥 그 자체로 20년간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분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학원이나 학교들과 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요 과목들, 이 과목들을 통칭해서 함단으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엉뚱하게 무슨 로보틱스가 어떻게 철학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이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무슨 개똥 철학을 언급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언급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철학은 뭐 인생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등등의 해답을 찾는 거죠. 해답을 추구하는데 방법론은 뭐였나요? 방법론은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었으면서부터 좀 그렇게 그냥 막연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좀 논리적으로 알자. 논리적으로 논리에 근거해서 논리라 그러면 특히 이제 수학이 되겠죠. 수학에 근거해서 우리 좀뭐 인생이든 우주든 뭐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 철학의 한 분파, 그게 이제 좀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버트란드 러셀, 그죠? 러셀로 연결되고, 그런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또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한 분파로 연결되어서 이게 뭐 다른 뭐 피아노라든가 누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스라는 사람이죠.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성도 있는데 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하스켈이나 하스켈 크리라는 사람이죠. 등등의 사람들로 쭉 이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폰 노이만, 그죠? 노이만이라 그러면은 뭐 거의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전설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튜링 머신을 만든 튜링, 그죠?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구성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 쪽이 아니라 대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어떤 철학의 한 분야, 한 분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분석 철학, analytic philosophy라고 얘기해요. philosophy가 되고, analytic philosophy 분석 철학이라고, 한국어로는 분석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같은 말로는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scientific philosophy. 좀 뭔가 철학을 과학적으로 하자 하는 거죠.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라스피, 주먹구구, 수학에 기초한다 해서 수리 철학이라고 그래요. 또 매스메티칼 필라스피, 수리 철학, 수학적 철학이란 말이죠. 필라스피가. 또 이걸 언어 철학이라고도 해요. 링귀스틱, 랭귀지라고 그러지 않고 링귀스틱 필라스피. PH라고 할게요. 필라스피란 말도 계속 쓰니까 그러네. 언어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또 논리 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로지컬 필라스피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가 1900, 그러니까 뭐 20년대, 30년대,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시초는 있었습니다만은 해서 쭉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튜링 머신과 하스켈과 하스켈 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크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튜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노이만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노이만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폰 노이만, 헝가리 사람인 거죠. 이것도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러한 철학적 뿌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이런 바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의 구조, 컴퓨터의 CPU 구조. 우리 CPU의 작동 원리를 공부를 했었나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녹화를 했었는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제가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CPU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동작 메커니즘, 요두 가지가 또 토대가 잡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IBM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실제 컴퓨터로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유닉스라고 하는 어떤 운영체제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죠? 매킨토시라고 하는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 머신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유닉스에서 또다시 리눅스라고 하는 것도 파생이 되어 나갔습니다. 리눅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 뿌리는 철학이에요. 철학,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학파가 있었고, 그죠?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학파는 어떤 직관이 아니라
논리와 수학의 기초에서 어떤 우주의 질서라든가 어떤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학습, 연구, 사색을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것은 없었죠. 왜냐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여기 기초에서 이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의 철학,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의 철학은 어떤 직관에 의한 철학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철학자라 그러면 역시 부처 같은 사람이죠. 그죠? 부처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니체라든가 뭐 쇼펜하우어라든가 뭐 공자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관에 기초한 철학자로서 대표적인 거. 그죠? 그리고 1900년대 이후, 1900년대 이후의 철학 라고 한다면, 빼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네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직관 철학. 아니죠. 마르크스는 직관 철학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하여튼 이거 좀 빼놓읍시다. 그래서 1902년 이후의 철학을 좀 빼놓고 구부항부터 넘어갈게요. 1900년 이후의 철학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분석 철학이 됐고, 이것에서 이제 컴퓨터 기술, 프로그래밍,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전개에 대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900년 이전의 철학과 1900년 이후의 철학 사이에 있는 직관 철학과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다른 말로 논리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언어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과학 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 사이에 있는 철학이 또 있어요. 그게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물론 혹은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요게 그러니까 여기 1900년 이전의 철학과 이후의 철학, 직관 철학과 분석 철학 사이에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등장해요. 과학적 유물론. 그래서 철학에 과학을 적용한 최초의 멤버, 최초의 선수가 이 친구. 그리고 과학을 좀 더 철저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멤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사람들, 화이트 헤드, 이름 그대로 백두예요. 백두. 러셀, 버트란드 러셀.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저도 좀 보다 말았는데, Principle of Mathematics,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었고, 그리고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어떤 수필집 비슷한 것도 썼었고, 많은 책들을 썼었어요. 수학 분야에서도 상당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야말로 천재의 대명사라고 하죠. 이 사람은 세계는 언어의 사진이다. 언어는 세계의 사진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뭔가 심오해 보이는 그런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피아노라든가 모세라든가 이 하스켈이라든가, 이 하스켈이 그 유명한 하스켈 언어를 의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스켈 언어를 만든 사람은 하스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나중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폰 노이만은 천재의 대명사죠. 튜링, 뭐 잘 아시고 있는 튜링 머신을 만든 거 튜링입니다. 튜링 머신. 현대 컴퓨터 과학의 창시자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지고 1902년 이후의 철학은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은 지금의 철학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2000년 이후의 철학. 2000년 이후의 철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1900년 이전의 철학은 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직관에 기초를 했었고, 그 사이에 칼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물론 그리고 분석 철학이 나왔고, 이걸 기초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나왔으면, 그럼 2000년 이후의 철학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 의견이에요. 뭐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제가 어떤 철학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단지 이런 흐름을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2000년 이후의 철학은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과학과 AI 그죠? 오픈넷이와 같은 블록체인 에 기초한 프로그래머여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철학자. 왜냐니까 1900년 이전의 철학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옳은지 그른지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맞는 말 같다. 아 왠지 심금을 울리네. 아 왠지 눈물이 막 날 것만 같아. 어 감동. 막 그런 얘기 그랬단 말이죠. 그게 1900년 이전이었고.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 완전한 혁신을 변혁을 야기하려고 시도는 했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또 거둔 것이 칼 마크스의 어떤 유물론,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1900년 이후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철학을 하더라도 뭔가 입증 가능한 철학을 하자. 증명 가능한 철학을 하자는 거죠. 그죠? 증명 가능한 철학. 그죠? 증명할 수 있는 철학. 그럼 지금 2000년 이후의 철학은 뭐냐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철학자. 이거.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 증명입니다. 증명은 증명인데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거죠. 증명의 수단. 증명의 수단이 프로그램. 이전에는 증명의 수단이 뭐였어요? 수학. 증명의 수단이 수학. 여기는 여기 증명의 수단 없음. 여기도 증명의 수단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칼 마크스의 어떤 자본론이라는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참 논리적이고 뭐 논리적으로 막 뭔가를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근데 1900년대 이후로는 수학으로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했던 거. 수학과 논리로서 증명해 보려고 했다. 뭐 이게 성공했는지 성공한 건 아니겠죠. 성공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 세상이다. 수학책으로 모든 뭐 철학과 역사와 모든 뭘 다 기록해야 되겠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일부 성공한 거죠.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그럼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철학은 뭘 해야 되냐니까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서 그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학자가 이걸 프로그램가 된다. 그래서 쇼미더 코드. 쇼미더 코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숫자 40이요. 그럼 왜 40인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라는 거죠. 라이트 코드. 라이트 코드 투 프루브 유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될 것이 요거라는 거죠. 요걸 알아야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동양 철학도 있고 뭐 서양 철학도 있고 별의별 철학이 다 있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뭐 공자, 맹자, 뭐 노자, 뭐 또 줄줄이 나가고 순자도 있고 그죠? 영자도 있었나요?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다.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은 거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했어요. 텔레스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물론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이어서 플라톤이 있고 뭐 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이어서 무슨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만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한 명으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양철학은 공자 한 명으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불교철학은 부처라는 사람 한 명으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불교철학 또 철학은 그 부처 환자스도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철학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철학 어차피 컴퓨터 기술 자체가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파에서 시작이 되었다. 거기서 적어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고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철학, 앞으로의 철학을 얘기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철학은 동양 철학도 아니고 서양 철학도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과거의 어떤 동서양 철학, 그리고 고전 철학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고전 철학에서 20세기의 분석 철학, 그죠? 분석 철학에서 컴퓨터 기술이 나왔고 또한 자연과학의 어떤 번영, 그죠? 물리, 화학, 생물 기술들이 번영했고 그런 미래의 기술, 철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름 붙이려면 코딩 철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개똥 철학이 돼버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철학에서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는 것을 한번 좀 지난 역사 그러니까 우리 오픈에이치 플랫폼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과목들과 어떤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은 초등 1년차에 어떤 숫자와 논리학을 공부를 하죠. 그런 다음에 논리학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요. 한편으로는 코딩을 공부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 과정에서는 코딩과 어떤 수학과 논리학이 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합치는 것들이 이런 과목들입니다. 합쳐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거 중등 1, 2, 3, 4년차를 마치고 난 뒤에 대학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등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죠? 등과 통합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사회 그죠? 지금의 어떤 사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현재의 사회가 현재의 사회 예.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이 좀 사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사회라고 이름 붙인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뭐 원시 사회도 있었고 봉건 사회도 있었고 농노 사회 그리고 뭐 사회복지주의 사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사회도 있었고 공산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다 어떤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유물론이 있고 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뭘까요? 이거는 이것도 철학 즉 토대가 있죠. 근데 그 철학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민감한 용어라서 그냥 빼겠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 일종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 동서고금에서 사회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의 모습.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철학이 되는 거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의 영역이죠. 철학과 인문학의 영역. 그럼 이 철학과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철학과 인문학은 지금의 철학과 인문학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논리학과 영어와 코딩과 로보틱스 기술과 물리화학 생물, 천문학과 리눅스와 오픈에이치라고 하는 블록체인 오픈에이치가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이라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웹기술, 새로운 웹,
아키텍처. 그렇지? 이것이 미래 철학자의 기초 지식이 될 거라는 거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미래 철학자의 기초 지식 갖춰지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건설하며 운영하는 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학과를 나오거나 뭐 국회 보좌관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인이 되지만은 앞으로 정치인이 되려면은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